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담금주병을 이용해서 수제로 물고기 잡는 어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담금주병 그 입구하고 요 조그만 담금주병 요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면 깔때기처럼 돼갖고 어항이 되거든요. 비교적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저 담금주병에다가 요 술병을 넣어갖고서 수제로 다 어항을 만들어갖고 저희 백곡 시골에 보면 그 골짜기에 버들치가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놔보려고 하거든요. 자, 잘 만들어서 놔서 만약에 버들치가 많이 잡히면 얼큰하게 매운탕 끓여갖고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은 담금주병을 이 큰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깔때기 모양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모양대로 그냥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잘렸거든요. 근데 이 잘린 부분이 날카로울 수가 있으니까 손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잘린 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넣어서 물에 담그면 물고기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 원리를 하는 거고, 여기도 구멍을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송곳이 필요한 건데 이 송곳을 밟아갖고 막 이제 뚫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그냥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줘갖고 나중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면 요 고정시킨 거 풀르고 빼서 고기 꺼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송곳을 밟아갖고 요거를 이제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거든요. 구멍을 양쪽을 뚫어갖고 고정을 시켜야지 되니까. 그래서 송곳이 달궈지면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닿는 곳으로 해서 여기다 합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구멍을 이렇게 뚫고 있거든요. 요 송곳 달궈진 걸로 최대한 많이 뚫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달구무는 잘 뚫어지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건질 때 물이 빨리 빠져갖고 건지기가 좋은데, 이 구멍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또 이제 송곳이 식으면 또 달궈갖고 또 뚫고 이런 작업을 해갖고 최대한 촘촘하게 많이 뚫어줄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물에서 딱 건졌을 때 물이 쭉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뚫어놓은 거는 간단한 뭘로 고정을 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물고기를 할 때는 요 구멍 두 개 뚫린 거랑 한 개 뚫린 거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걸 보고 잘 맞춰서 꼬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 수제 어항을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뒤에 충분히 구멍을 이렇게 다 뚫어줬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물고기가 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구조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때기 반대로 뒤집은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구멍이 조금 크긴 하지만 이 물고기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이 바깥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갖고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구멍으로 다시 나오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수제 어항이 준비가 돼서요. 요거 미꾸라지 먹이하고 떡밥이거든요. 요걸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자, 시골 동네로 개울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골 꼴짝에 도착을 했고요. 작년에도 여기서 버들치를 좀 많이 잡았는데 지금도 몇 마리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 정도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고정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 받는 게 아니니까 양쪽에 고정을 시켰고요. 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이 안에다가 돌멩이를 좀 넣을 거거든요. 이 돌멩이를 하나 정도 넣어서 자, 한 개는 났고요. 요거는 저 건너편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돌멩이를 하나 넣어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놨고요. 내일 아침에 와서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 돌하고 미끼를 넣어서 고정을 시켜놨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물 속에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아, 벌써 이 주변에 고기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자, 내일 아침에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어우, 그리고 아직 물이 차갑네요. 오, 발 시려워. 자, 발을 좀 씻고 다른 장소에 한 개만 더 놓고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또 다른 곳에 놓으려고 왔는데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고기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뭐 밤새 나오겠죠, 뭐 어디서. 자,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돌멩이를 안 떠내려가게. 돌멩이를 넣어서 두 개 정도 넣어갖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다 놨고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한데 이 구멍 들어가는 입구가 좀 커서 빠져나가는 게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실험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많이 들어가면 이 어항 누님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잘 들어가면 고기가. 자,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물이 참 깨끗하네요. 물소리도 좋고 이쪽이 오염이 덜 된 아주 깨끗한 그런 명암리라는 곳인데 이곳에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버들치가 먹고 싶으면 잡으러 왔었거든요. 참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자, 수제 어항을 꼴짝에다 놓고 내려와서 요 두루 무친 거랑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조금 했거든요. 요거 해서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있게 수제 어항을 만들어갖고 꼴짝에다 놓고 왔거든요. 원래 저녁때
놓고 아침에 건져야지 많이 잡히거든요. 자,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자,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자, 그리고 이게 일요일날 꼭 시골 가서 산에서 따온 두릅을 이렇게 빨갛게 붙였거든요. 고추장 양념을 해서. 그냥 두릅 향이 확 나고 너무 맛있고. 이걸 손님들 상에 계속 나갔거든요.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역시 이 돼지고기랑 이 두릅하고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돼지고기랑 두릅하고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워 먹어도 그렇고. 맛있어. 밤새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갈지 막 기대도 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가 머리가 좋지는 않아갖고 막 빠져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고기 들어가는 구멍이 좀 너무 크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고 막 많이 빠져나가면 그것만 개선을 하면 이 수제 어항이 크기도 크고, 뭐랄까, 다루기도 좋고 그래갖고 상당히 좋은 어항이 될 것 같은데, 자,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유, 역시 입맛 치고서 먹는 막걸리는 굉장히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두릅이 진짜 고추장 양념해서 해놓으니까 엄청 맛있네. 아이고 좋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거 영상에는 막걸리 먹는 게 안 빠진대요. 근데 워낙 막걸리를 좋아하고, 또 이상하게 이 막걸리는 소주랑 틀려갖고 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맛도 좋고, 이게 또 과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술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영상에 계속 막걸리 먹는 거는 거의 90% 이상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우, 좋다. 맛있어. 자, 오늘은 그 수제 어항을 만들어갖고 버들치를 잡으려고 시골에 놓고 왔거든요. 자, 내일 많이 들어가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